자,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구조체는 스택. 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구조체를 한번 스택에 저장해 볼게요. 구조체를 스택에 저장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스트럭트 먼저 구조체를 쓰려면 구현을 해야겠죠? int number name. 자, int main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종이님 맞춰보세요. 요 녀석은 현재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힙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힌트는 이 녀석은 지역 변수라는 겁니다. 그쵸, 스택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어디 저장되어 있죠? 요 int age도 어디 저장되어 있을까요? 스택입니다. 자,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요런 게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런 게 가능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말록이 뭐냐면은, 그쵸. 말록이 메모리 얼로케이트. 메모리를 달라. 여기 사이즈 오브 하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 4 나오잖아요. 4바이트짜리 공간 주세요. 어느 영역에? 힙에다 주세요. 그러면은 4바이트 영역이 운영체제가 점지를 해줘요. 너요땅 써라. 그러면은 그 4바이트 땅의 시작점 주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럼 맞춰볼게요. 종이님 보세요. 요 녀석은 제가 뭐라고 했죠? 힙에 있는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 공간의 시작점이 여기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50은 어디 저장되는 걸까요? 요 50은 스택에 저장될까요? 힙에 저장될까요? 그죠? 힙에 저장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int 값은 스택에 저장될까요? 힙에 저장될까요? 그쵸? 이제 뭔지 아시겠죠? 저장하기 나름이에요. 힙에 저장할 수도 있고 스택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구조체를 스택에다가 한번 저장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종이님 그 전에 그러면은 이 age의 주소값은 스택에 저장된 거예요? 힙에 저장된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록을 했으면은 자바처럼 가비지 컬렉터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저 이거 다 썼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말록 사이즈 오브 펄슨. 자, 종이님 이렇게 하면은 몇 바이트가 나오죠? 그냥 그 패딩 비트 없다고 했을 때. 자, int 하나, 캐릭터 포인트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size of 했을 때, 그렇죠, 10이죠. 그냥 여기 10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hip에서 12바이트 하나 할당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12바이트 중에서 첫 번째 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칸의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 종이님 맞춰보세요. 요 10은 어디 저장될까요? 구조체 안에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 구조체는 이제 어디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힙에 있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int도 스택에 저장하게 할수 있고, 힙에 저장하게 할수 있고. 그러니까 구조체도 스택에 저장될 수 있고, 힙에 저장될 수 있고. 어디에든 위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맞겠네요. 네. 객체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자, 요 물어보신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잠깐만요. 이 종이님, 요 객체를 자바 객체로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맞아요. 이거는, 네. 객체는 무조건 힙에 저장. 하지만 참조는 무조건 스택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참조는 뭐 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스택에 저장하는 게 맞아요. 요 말은, 맞는 말이다. 스택과 힙에 저장. 이렇게 하면은 요건 맞는 말입니다. 자바에서는 맞는 말. 근데, 자, 구조체는 스택에 저장한다? 자, C 언어 입장에서 보면은 스택에 넣어도 되고, 네, 뭐 전역 변수로 만들어도 되고, 힙에 만들어도 되고, 네, 이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